여러분, 저희는 지금 자전거 타고 학교 놀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가서 한번 둘러볼게요. 그치? 전기가 좋아. 그렇긴 하지. 저기 빼이가 자전거를 아주 잘 탑니다. 아, 우리 여기 많이 왔었는데, 제네시 밸리 파크. 근데 예전에 여기 되게 자주 왔는데, 이제 안 오네요. 이사 온 뒤로. 더 가까운데. 저희는 UR, University of Rochester. 맞아. 여러분, 여기 저 포드 브론코 되게 예쁘다. 빈티지하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오케이, 강가 쪽 보면서 가자. 리버뷰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 예쁘다. 이야. 저 백조 있네. 백조 얇다. 얘 걸어. 그러게. 맞아, 물이 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가자 가자 가자. 이 강으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점프를 하면. 그래. 와, 배가 다니네. 물이 깊지도 않은데. 여기 독수리 있다. 저 뉴트리아. 다람쥐 뉴트리아. 뉴트리아 보세요. 뉴트리아. 갈까? 여기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사실 좋아 우리 동네. 맞아. 저희 자전거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타는 겁니다. 이거 오자마자, 이거 제가 한국에서 이제 판권 갖고 팔고 있는 자전거거든요. 근데 미국 오자마자 이제 또 제가 파는 자전거다 보니까 주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차 없을 때는 되게 많이 탔는데, 차 없을 때까지 차 산 뒤로는 거의 안 탔어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헬스장을 가려고 해도 차 없을 때는 이거 타고 막 30분씩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근데 차를 사니까 사람이 확실히, 예,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차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 탈 정도로, 이거 사실 거의 한 1년 반 만에 처음 타, 두 번째 타는 거예요. 거의 처음 타는 거죠, 뭐. 지금 다람쥐 보세요. 다람쥐. 숨었다.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저희는 이 길로 쭉 가면은, 여기 학교 캠퍼스거든요? 근데 여기로 쭉 가면 다운타운이랑 연결됩니다. I know, I know. 진짜. 저기 어떻게 갔지? 그냥 거기 갈 수가 있어. 아, 연결돼 있구나. 그러게. 남자 둘도 커플이지. 미국이잖아 여기. 여러분, 저기 오리 떼들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 이렇게 미국은 자연환경만 보면 천국이 맞아요. 여기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살 수 있으면 천국이지. 일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싶고.
예, 그런 거죠. 5배 줌 괜찮은데요? 아이폰 16 프로 5배 줌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리들이 다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오리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몇 마리일까? 한 3, 40마리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뉴트리아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저기 끝에도 두 마리 있어. 막 일어나. 막 일어나가지고 막 봐. 아, 귀엽다. 얘는 다람쥐네. 얘는 다람쥐야, 저쪽에. 아, 갔다 도망가. 뉴트리아 있고. 개 빨라. 봐봐.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우, 꼬맹이들. 아이고, 꼬망꼬망. 아이고, 강아지 있다. 아, 진짜, 미국은 개천국. 개천국이 맞습니다. 봐. 하이. 참, 미국 사람들 저런 거 보면 되게 매너가 있죠. 자, 이게 울퉁불퉁한 이유는 이 로체스터는 온도차가 되게 심해요. 계절마다.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다 갈라져요. 오, 여기 너무 예쁜데, 배야?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에요. 여러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기서부터는 캠퍼스는 아니고요. 오, 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그래. 여기 수영하라고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다리 해놨어, 다리. 자전거 세우고 좀 경치 좀 감상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영하라고 이렇게. 아니요. 해놓은 것 같아. 예쁘죠? 내가 있어. 그러게. 여러분, 저기 제 까만 건물 있죠? 요거. 요게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공유 오피스긴 했지만 아주 좋았어요. 예. 다리가 되게 길다.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150만원 더 했구나. 한 170, 80만원 했는데, 예, 6개월 쓰고 말았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다, 그치? 아, 아이고, 왕차. 사진은 아니고, 동영상. 에휴. 오, 바이바이. 우와, 다, 우와. 와, 랜딩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얘네 캐나다 구스인데. 멋있다. 아, 멋있네요. 같이 오네. 그러게. 이야. 역시 다운타운에는 앰뷸런스가 바쁘죠. 그래, 그래.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 강이랑 저 다운타운이랑. 근데 제가 확실히 사무실 계약을 끊으니까 여기에 올 일이 없어요. 다운타운에 올 일이 없어. 다운타운을 다시 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또 자전거 타고 오니까 좋네요. 예쁘네. 제 캐나다 고수들이 아주 말을 잘해. 제 뭐. 다람쥐 또 있네요. 그치?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거. 예. 여기는 로체스터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2,500불 정도 합니다, 월세가. 예.
투베드 이렇게. 근데 경치가 너무 좋긴 하죠. 여기 보면은 바베큐 해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데도 많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농구 코트도 있고. 예, 저희 여기 눈 많이 왔을 때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지나다가. 그래. 좋죠. 평화롭죠. 여기는 로체스터입니다, 여러분. 뉴욕 맨해튼, 뉴욕 시티에서 차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2년 넘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평화롭고. 제가 온라인으로 일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여기 평생 살아도 좋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쪽은 괜찮잖아요. 근데 저기 강 넘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뭔가 게토 같은 데가 있어요.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예, 거기는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다 좀 깨끗합니다. 되게 보시는 대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예전에 이제 한창 미국 도착하자마자 차 없을 때 예쁘네.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찍으면서 혼자. 네, 그때 생각나네요. 이렇게 잘 되어 있죠. 너무 예쁘다. 이제 이거 좀만 더 지나면은 낙엽들이 엄청 많이 떨어질 겁니다. 낙엽이. 아, 친한 형한테 새벽에 전화 왔는데 아, 형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일용직 롯데월드 뭐 아이스링크 철거하는 거 하고선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아이고. 여러분, 그나저나 이 도토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도토리가 너무 많아요. 가보겠습니다, 집에. 아이고, 새도 있고 다람쥐들도 있고. 다시 강이 보이네요. 여기 캠퍼스 이름을, 여기 강이 있잖아요, 제네시 리버인데, 그래서 여기를 리버 캠퍼스라고 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리버 캠퍼스. 콜드브루, 콜드브루. 마트에 한 하는데 너도 아니야, 그냥 콜드브루 하자. 너무 웃기다. 나보고 시키라고. 죄송합니다요. 죄송합니다요. 그럴 줄 알았어, 마셔. 타네. 어, 차 온다. 알아, 알아, 알아. 어, 뭐가? 몰라. 뭐 좀 단 거 먹고 싶지 않아? 단 거? 그치? 그러면 뭐 프라푸치노 같은 거 먹어도 되고. 핑크 드링크. 핑크 드링크 꼭 해? 한번 보자. 여러분, 저희는 지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학교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어, 뭐야? 여기 되게 좋은데? 여기, 나 여기 알바했어. 아, 여기 빼가 SSM 받으려고 저기 더 핏이라는 식당에서 일을, 예, 여기 미국 오자마자 좀 했어요. 한 몇 달 했지? 3달 했나? 아니야, 한 달. 아, 한 달 반 했구나. 아무튼, 예,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지금 3시인데 왜 잠깐만. 좋네. 여기가 있어요. 아, 여기 스타벅스구나. 와, 인기가 많네. 미국 학생들 돈이 많네요. 학교에 있는 스타벅스.
학생들 돈이 많네.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 약간 휴게실 같은 데 같은데 막 자판기도 있고 좋네요. 여러분 여기 학교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여기 일하는 애들 다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네. 한 가지 이제 학교 한국과 다른 거는 여기 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헬스장 빼고 아이디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민간한테 다 개방해가지고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학교 내에 있는 식당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 저기 The Pit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좋죠. 여기 들어가면 샌드위치 파는 Rockies. 저희 샌드위치 파는데. 좋네요. 예. 자리가 많아서 좋다.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여기 인터넷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채광이 너무 좋아. 햇빛이 쫙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를 묶어놨습니다. 혹시나 훔쳐갈까봐. 음료 한잔 하고. 예, 핑크드링크에 너무 물이 아니 얼음이 많아가지고 예, 너무 싱거웠어요.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캠퍼스의 분위기. 캠퍼스의 이 자유롭고 젊은 분위기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 좋네요. 여기 이제 좀 자주 오려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매일 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구석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서 여기 젊은 에너지를 좀 느끼면서 네, 놀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학교에 있는 교회인데요. 예쁘죠? 여기서 결혼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200불 내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괜찮죠? 이제 뭐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멜리오라 1950년대 학생들이 유니언 돌아와서 매년 행사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번 주말에 다 했어요. 막 띵난 파티도 있고 막 마켓도 있었어. 여기 행사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 재밌는 학교야. 그러게 뭐 활동을 많이 하네. 와 꽃 예쁘다. 꽃 꽃들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바베큐 해먹으려고 합니다. 삼겹살을 이제 불판에 구워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저 나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저희 집 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와이프가 아주 자전거를 잘 타요. 짜잔. 자전거 타기 너무 좋네요. 휴.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 타운하우스 진입로인데 여기에 사슴이 한 20마리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서너 마리씩 보입니다.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이 아픈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가지고, 저 명색이 자전거를 거의 십몇 년 팔아온 사람인데, 거의 뭐 한 1년 반 만에 타는 거라 엉덩이가 아프네요. 이제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바베큐를 위해. 이거 좀 가득 까면 냄새 날까 봐. 이거 아니야, 괜찮아. 불 역시 점화제가 있으니까 불 붙이는 게 너무 쉽네요. 자, 여러분, 어제 코스코에서 한 삼겹살을 이제 구우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 세서 불이 죽은 다음에 차콜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차콜로 굽도록 하겠습니다.